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는 문제를 권면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12장서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정리하려면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올려놓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십계명 말고 하나님의 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다 그 얘기죠. 2절 봅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복음을 드러냈다 그 얘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의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나서 믿는 줄 알았더니 영감이 있어서 교회를 온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은 복이란 다시 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말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2절, 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누라 두번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죠? 아들 준다 그래도 전혀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 준다고 하시더니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3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어졌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죄인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을 믿었다, 복음을 믿었다, 그 얘기 좀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 자, 내가 오늘 하루를 향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5만 원을 탔다 그러면 그건 은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한 대가고 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 옳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여러분과 나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입니다. 그럼 경건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정직한 자거든요. 정직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6절. 일한 것이 없어요. 믿음을 지킨 것도 없고 행위도 없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그랬지만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다. 살은 찌지고 가늠 찌졌다 그 얘기죠. 자, 7절. 7절. 불법.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도 하지 않았고 애굽 내려가지 말라니까 애굽 기꺼이 내려갔던 사건 아시죠?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 너무너무 나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실 것을 믿었던 자가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의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덮여졌다.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누구냐? 다윗이었고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복이 뭐냐? 죄사함을 입었다. 그 얘기죠. 죄가 가리워졌다.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여기심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근본이 여러분과 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들의 삶은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상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연약하였을 때, 죄인이 되어졌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많은 긍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 문제, 사망의 권세 가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마귀의 문제는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딱 부활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를 향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그 세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 얘기죠. 어머니 날 돌아오시죠.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죠. 자녀들이 있어. 함부로 막 이렇게 매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정말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이다 그 얘기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뒤에 또뭘 얘기하면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럼 죄를 지으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죄는 용서를 받고 은혜가 넘치니까 아무렇게나도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복음 안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흘러흘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보니까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 또 영원전에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이 창세전에 언약을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정말 이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않은 자라면 다 쓰잘데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나냐면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면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육체의 쾌락을 인하여서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가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는 게뭐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만큼은 여러분이 손댈 것이 없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미라도 사도 바울은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했다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아시고 오늘 로마서 6장 2절을 통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해서 결론이 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장서부터 8장을 통하여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성화에 대한 문제, 의로워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예, 맞는 얘기인데요. 그건 나중에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세요. 미리 아셨다는 거 어디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리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하나님의 택자를 정해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사무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자 30절 봅니다. 자 미리 정하신 영원전에 영세전에 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되어져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게 해진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떻게 되어질 거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완료를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영화롭게 하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왔거든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로운 상태는 천국에 가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다. 그것이 이미라도 결정이 나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계시록을 보게 했던 것은,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몸에다 기름을 발라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기름 발라서 유황불에다 던지는 세계 속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밧못섬에서 끌어올려서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주는 거지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준다, 그런 계시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미라도 성령으로 인친 여러분과 내가 다시 예수 밖으로 가서 심판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666이 뭐 바코드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미국에서 내려오는 베리칩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이미라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죄 문제 끝났고 사망의 문제 끝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의롭다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시비를 걸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갈등이 여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데, 기도를 붙잡고 정성을 붙잡고 헌금을 붙잡았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예배도 힘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헌금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죄를 막 지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내 안에서 반발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 난 교회 왜 다녀야 되는 거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택하시려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발심이 있는데도 목사님이 자꾸 교회에서 뭐냐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갈라지지 않은 성도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는 누가 한단 말인가?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한단 말인가? 교회에서 구제 같은 것은 그럼 누가 한단 말인가? 그러면 헌금은 누가 한단 말인가? 이런 결론이, 의문점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제일 염려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가 염려를 해야 되는, 왜? 이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고, 교회 밥을 먹는 제가 제일 염려가 되어지면 제가 염려되어지는 거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좋을지도 몰라요. 왜? 안 해도 된다는데, 뭐,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으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은혜가 넘친다니까. 죄를 지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얘기는, 다시 볼게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아니, 왜내 안에서는 이렇게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을까? 그렇죠?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욕심 때문이고 탐심 때문이요. 아니, 그건 그냥 내버려 둔다고 쳐요. 그러면, 아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슬쩍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미운 거예요. 미운 소리라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또왜 시기는 또그내 안에서 발동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죄로 발동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죄는 우리 속에서 왜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죽음이란 무엇을 얘기하면,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고, 사망 가운데 살고, 사망의 왕국이 그를 지배하고,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산 자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가져갔고, 사망 가져갔고, 마귀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죄 가져가고 사망의 권세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는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예전은 죄 가운데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상태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졌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자,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11절까지가 세례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세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할 것이니까 넘기면서 11절을 한번 쳐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미 죄 가져갔고요. 사망의 권세 가져갔고 사단 떠났다. 그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늘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우리에게 부활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을 구약 성경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요. 그 말을 들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 그 얘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는 이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죄 가운데 죽은 우리,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단의 노예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할 거예요. 죄와 사망이 붙들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진 이후에는 우리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오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럼 다또 얘기할 거야.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얘기.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 죄를 가져가셨고 온 세상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들지 못한다.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가져갔고 사단을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사단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마귀의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왕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옮겨진 자고 청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죠. 아, 천국이 그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온단 말인가? 왜 고난이 있는가? 천국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졌을 때는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초가집이나 뭐 하늘이나 상관이나 뭐 상관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넘친다면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에겐 이미라도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 나라가 들어온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약의 12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만 잘 되어지면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므로 내 주어진 삶의 여정에 어찌든지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게 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정신만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관은 우리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인생을 향해서 회개가 나오고 탄식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 선한 일을 도모해 갈수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것을 구하라 하는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고요. 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되니까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그것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하지만 복음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미 나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약에 있었다 그 얘기. 절대 못 건드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나가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저는 세상 지식이 잘 많지 않아요. 홍해 바다는 어느 누구도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배가 있어서요. 예,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홍해 바다는 한번 건너면 뒤돌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나 이미라도 어린 양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애굽의 어린 양 피가 없는 자들은 바다에서 사단의 처소에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미라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절대 여러분과 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연약한 자를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훈련을 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영역이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문자로 보시면 망한다니까요. 성경의 킹제임스 번 성경을 인터넷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 그게 굉장히 영어로 그대에서 은혜가 있는데요. 조금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 문자 그대로 푼다는 거예요. 문자 아니요. 땅의 말씀으로 푼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조금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그런 말씀이 때로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데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줬습니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선악과 율법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보다 더 착하고요. 물질도 막 구제헌금도요.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왔을지라도 그들은 죄인이고요. 죄의 열매를 가져서요. 구원 예수가 없어서요. 우리보다도 착한데 어디 가요? 지옥에 사단이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못 건드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막 기도할 때는 그날이 한 이틀이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들고 아픔이 하고 고통이 오고 그렇죠? 연약하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아주 막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느 날또 어려움이 와지면 예배 드리기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할 때는 행위로 했을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세상을 뚫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아픔과 환난의 바람과 고난의 바람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싫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육체가 영의 세계를 견디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야, 내가 뭔 죄를 크게 죄를 지었나? 아니면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세계, 복음이라는 세계를 접하기 이전에 선악과 율법을 먹고 이날 입대껏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직 그게 뼛속에 아주 파묻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우리가 정죄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왕국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지.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린다 그랬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 못 건드린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땅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땅의 가치로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가치로 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물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은 숨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데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멋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이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붙잡고,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끝났으니까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릇에서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죄로 사망으로 묶었던 것부터 더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큰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큰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누가 빼내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빼나갈 수 있겠느냐, 예? 사단이 죄를 얽매해서 우리를 빼나갈 수 있겠냐? 못 빼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있어야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는데 이미 끝나버렸는데, 죄 떠났는데, 사단 떠났는데 사단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겠냐? 없다.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오고요, 연단이 오고, 때로는 징계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서 우리들에게 온다.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신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는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는 자다. 뭘 알아간다고요? 은혜와 사랑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커져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가 더한, 죄를 짓는 것에 은혜가 더했다 그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죄를,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끝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절 좀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한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미라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 문제를 예수님이 처리하셨다 그 얘기죠.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간섭하심 안에서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9장.